김우식 교수님, 사실은 뭐 이경재 변호사와 유영아 변호사가 뭐 함께 좀 상의하고 같은 변호 논리를 짜는 건 아니냐, 저희들은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살벌하네요. 그러니까 사실 세월의 무장함이나 인간관계에 참 비정함 같은 게 좀 느껴지는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 박근혜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몸통으로 같이 봤지 않습니까? 예. 뭐 검찰에서 사실 이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 이익 공유를 하는 걸로 이제 묶어서 간 건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두 명 다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부의 형량을 기다려야 되는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 인간의 힘없는 입장으로 돌아온 거죠. 제가 볼 때는. 예. 예컨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졌던 것은 탄핵되기 이전에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은 뭔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? 예. 그래도 대통령인데. 그래도 대통령인데. 근데 이제 끌려 내려왔고, 끌려 내려오다 못해 이제는 재판장에 서서 똑같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, 기대할 것도 없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신경전 벌이는 것도 이제는 제갈길을 가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. 저희가 한번 사파를 준비해 봤는데요. 네. 네. 배신의 정치는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된다. 사실 그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? 그렇죠. 그 눈빛. 그런데 그 눈빛으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경재 변호사를 노려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를 대리하기 때문에 최순실 측 입장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같은 공범이지만 서로 제갈길을 가는 입장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시종일관 너 때문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최순실 너 때문에 당했고 내가 너를 믿었지만 결국 속았다. 이런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한 원망과 이 회한이 있겠죠. 그래서 아마 두 양측 사이에 저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작범이 돼버린 거죠. 둘 다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제가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현직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고 이제 피고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범 수준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해서 참 인간적인 씁쓸함이 좀 있네요. 인간적인 씁쓸함이 있다. 사실은 박성규 전 대변인 진작에 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째려봤더라면 뒤늦은 째려봅니다. 그렇죠. 예. 아,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 잘 주셨는데 아, 결국엔 사람들이구나.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최순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어요. 예. 국민의 눈에는 저것이 어떻게 비칠까요? 아마 저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같이 법정에 서는 것을 계속 꺼려해왔고 예. 사실은 그것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봤는데 결국은 전직 대통령의 수준이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. 좀 참담하고요. 대통령의 심정이 지금 어떨까요? 진작 그 내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는 뭐 그동안 수도 없이 있겠죠.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할 것이고 결과는 이제는 뭐 법적인 논쟁을 통해서 정말 누가 얼마만큼의 잘못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려진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예. 이경재 변호사에 변호사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. 이경재 변호사가 예. 뭔가 잘못하고 있다. 아, 제가 볼 땐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굳이 시비 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. 최순실을 최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비 걸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. 이경재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 네. 거예요. 아니 왜 최선을 최순실이라고 부르느냐 박 전 대통령 네. 측이. 이미 그 마음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인정이 사라진 거예요. 본인의 의뢰인에게만 충실하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죠. 두 번째로 소송 관련 기록을 좀 보여달라는 거 아, 보여줄 수 있죠. 예. 그거 사실은 개인의 관계,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문제 때문에 엮여 들어간 부분이 강한 거거든요. 본인 같이 있는 거거든요. 물론 가장 큰 책임 본인이 져야 하지만 그런데 저렇게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양자 간에 양 최순실, 박근혜 두 사람뿐 아니라 변호인들 사이에서도 예. 이른바 신경전에 갈 길을 가면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이 인간 쇠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 예, 소송 기록 그거 좀 보여줄 수도 있는 차원인데 굳이 그럼요. 안 보여준다는 건 네, 너는 너 갈 길 가라,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최순실 씨 측의 입장이라는 건데 이 소송 기록이요, 김 변호사님. 네. 사실은 최순실 씨가 재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소송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뭐 노하우도 좀 있을 거고 변호 전략도 조금 소송 기록에 담겨 있을 거고 네. 이 전략을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보여주기 싫다 뭐 이런 심리입니까?
예, 무엇보다 이제 증인 신문하는 내용 있잖아요. 예. 그거에 소송 기록에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증인을 다시 불러서 신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, 그래서 미리 보면 어떤 질문에 어떻게 증인이 답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. 예. 예, 그래서 아마 소송 준비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최순실 씨 소송 기록을 먼저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,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런 사태를 굉장히 예견을 했었습니다. 예. 예, 너무 당연한 건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위를 했다. 그리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청렴하고 결백한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그 두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었어요. 본인의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어떻게 최순실 씨 변호를 해야 이제 마땅한 것인데 이제 방향을 정한 거죠. 방향을 정해서 이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최순실 나를 속이는 것을 몰랐다. 이제 이런 변호 전략인데 이것이 최순실 씨 변호 전략과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갈라져 있게 되는 건데 이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소위 먼저 시험을 치면 두 번째 시험 칠 사람한테 나 이런 문제 나오더라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절대 안 알려준다는 건데. 네, 저는 그 소송 기록에 예. 그 최순실 씨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 떠넘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. 그렇군요. 또 한 가지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자꾸 무언가를 메모를 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저희 취재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뭘 이렇게 열심히 적나라고 봤더니 적는 게 아니라 재판 중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으로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재판 중에 도대체 어떤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리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심리가 과연 무엇인지 심리학자에게 좀 여쭤봤습니다.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와 김현정 국립중학의료원 이 전문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. 각각의 답변 들어보시죠. 변호인이 안심을 뭐 시켜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명백하게 뭐 입증이 될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. 자기 아집 같은 것도 있는 거고 현실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피하거나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 하는 방어 기제를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정성희 의원님, 이 재판 중에 계속 그림을 그린다. 뭐 심리학자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정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신가요?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 죽이기입니다. 시간 죽이기다. 그림이 그리는 예. 사실 낙서거든요. 우리가 지루한 회의를 하거나 또는 뭐 강의를 들을 때 심심하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 타고 검색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것이 법정이니까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하는 그 보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.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무죄인데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. 듣고 싶지 하지 않은 그런 심리가 그런 식으로 낙서 같은 걸로 나타나지 않나.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.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이렇게 낙서하는 친구들 있어요. 수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. 예. 박 대통령은 이 재판원의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거의 다 떠넘기고 본인이 이제 깊게 개입하지 않고 내가 무죄라는 것만 입증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떠넘기는 것 같아요. 이제 저희 같은 성격 같으면은 하나하나도 이제 꼬투리도 안 남기고서 직접 집중해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상의를 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나는 무죄다. 어차피 이 재판은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유 변호사가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시간이 아깝다. 그림을 그리는 거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도대체 이 그림을 왜 그리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내놨습니다. 심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궁금한 내용을 적어서 변호인한테 따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다. 정 위원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이 40년 우정이 금이 간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.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 후속 기사가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습니다.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.